안녕하세요. 9월 19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상당히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수, 칭송, 자랑, 그 자리에서 누가 이러한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고, 서로 자랑하며, 서로 만족하며, 또그 공로를, 그렇게 행한 일들을, 공로를 자기 자신, 사람에게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편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 일들입니다. 사람이 한 일들인데, 사람이 한 일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겸손함이죠. 겸손함. 내가 이 일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 감사함, 하나님을 말하는 찬양, 이것이 있다라면은 정말 정말로 좀그 자리가 기뻤을 텐데, 저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이 모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 때문에 모인 그 모임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실망과 또 화가 나는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때문에 모인 그 모임이라면 사람이 행한 일들, 자기가 행한 일들, 우리가 행한 일들, 그것들을 만족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칭송함이 아니라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될 것이죠. 왜저 사람이 또 내가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서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거입니다. 정말 자기 재산을, 자기 시간을 다해서, 열심히, 모든 걸 희생하면서 다 했는데, 그 행한,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것의 영광을, 저 끝낸 것을, 그 이룬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내 것을 들이면서 내 시간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으로, 자기 행함으로 삼는다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모임보다도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모임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립고 이러한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되게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 많이 다른데, 미국 사회에서 느끼는 것이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사람을 칭송하는, 또 그것을 했다라고 아주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겸손히 이 하나님께, 또 볼리비아에서 배웠던 그 말, 모든 것, 뭐 누가 잘했다, 뭐 고맙다,
땡큐. 그런 말할 때, 아디오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투 갓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할수 있었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투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5장에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34장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 기한이 참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모든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능력, 왕으로서 그 능력과 영광이 자기에게로 말미암았다는 내가 이렇게 큰 일들을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면서 왕국을 잘 다스리고 있다라는 내가 그것을 행했다라는 나의 착각과 나의 만족 속에서 지내왔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내쫓았습니다. 왜?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행했다라는 그런 교만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쫓아서 동물처럼 생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와 영생하며 찬양을 존경하였느니 이제 그가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 쫓겨나서 보니까 아 내가 그 왕권을 누리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로 왕으로 복권을 시켜주었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죠. 느부갓네살은 분명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교만,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고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행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어지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삶에,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내가 지금 이루며 행하는 모든 일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자체,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볼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온 만물 가운데 온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것이죠. 내 뜻을 말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